네, 외국인의 밀당이 하루 걸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수급을 오늘 다시 또 빼버리면서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전략과 또 공략할 만한 종목도 찾아봐야겠죠. 힘내시고요.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참 시장 힘든 가운데 그래도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하면 좋을지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외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테슬라 관련주 몇몇만이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테슬라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전두유망하니까 현재 시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죠. 테슬라가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엘지에너지 솔루션 등의 기업들에게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좀 보탬이 됐습니다. 매출 총익률까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드디어 돈을 벌기 이제 시작했고요. 탄소 배출권 크레딧 판매 수익이 꽤 의미 있게 잡히면서 순이익 측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역성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테슬라가 전기차 캐즘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 테슬라와 성장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LNF도 좀 장중에 반응을 했지만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강보합권에 마무리하는 등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셀사만 반응을 하고 아직 소재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종목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고요. 뭐 절대적인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LG 화학입니다. 네, LG화학 최근에 이 부양책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2차 전지와 더 엮어볼 수 있을지.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LG화학 가치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사는 탈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황 참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주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패키지가 이제 구체화됨으로써 내년도 석유화학 업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배터리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동사가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양극재 사업 부분 올해가 바닥이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이 가동될 때쯤 되면은 전기차 캐즘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로 언젠가 거듭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동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양극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수 익성을 나름대로 수익성 방어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를 고려할 경우 상당한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20만 원대에서 그래도 올라와서 30만 원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격선은 어디까지 볼까요? LG화학은 일단 기술적인 1차 목표가는 37만 원 전후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목표가고 장기 목표가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가 필요하잖아요. 손절가는 31만 7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테슬라의 호실적과 함께 관련해서 LG화학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37만 원, 손절가 31만 7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 해리스 대선을 2주 앞두고 아주 지지율이 쫄깃쫄깃한 상황입니다. 산업별 유불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떤 쪽에 수혜를 받고 어떤 쪽에 안 좋은 걸까요? 가장 K배터리 입장에서 가장 나이스한 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나이스한 시나리오고 그리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불확실성 해소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요, 마치 IRA가 폐지될 것처럼 주가가 빠졌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IRA 폐지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K배터리 생산기지가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RA 폐지보다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K배터리 기업들 대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 가능성과 불확실성 해소까지 조금 짚어주셨는데 네. 종목과도 가격선도 짧게 짚어주시죠. 예, 제일 안전한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이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증가하게 되면은 중국의 설강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중국의 철강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글로벌 철강 유통 가격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홀딩스고 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튬 가격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비상장 리튬 기업들의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가치를 보고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의 철강 쪽은 중국발 경기 부양책 효과까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포스코 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